주보 좀 잠깐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주보 4면 거기에 보면은 영성체의 바른 자세라는 글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성체를 영할 때 성체를 가장 거룩하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번 입으로 혀로, 그러니까 입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 2번, 우리 평상시에 모시듯이 오른손 위에 왼손 올려놓고 성체, 손으로 성체 모시는 거. 3번, 무릎을 꿇고 입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 4번, 모르겠다. 어떤 게 성체를 가장 거룩하게 모시는 방법일까요? 예? 자, 몇 번일까요? 예. 나는 1번 같다. 혀로 모시는 게 성체를 가장 거룩하게 모시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고, 네, 한 분. 네. 2번. 나는 평상시에 모시는 것처럼 그 모시는 게 그게 성체를 가장 거룩하게 모시는 것 같다. 손으로 모시는 거.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성체를 입으로 모시는 게 가장 거룩하게 성체를 잘 모시는 것 같다. 3번. 네. 나는 3번 같다. 손 들어주세요. 네, 그렇군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손으로 모시는 거, 오른손 위에 왼손 올려놓고 성체 모시는 게 성체를 가장 거룩하게 모시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 있죠. 물론 입으로 모시는 것도 성체를 가장 거룩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영성체 하게 될 때 혀로 모시게 되는 거는 거룩하게 모시는 거고 손으로 모시는 거는 그 질이 좀 떨어지게 모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다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성체를 모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혀로 모시나 손으로 모시나 성체는 모두가 다 똑같이 거룩한 방법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혀로만 성체를 모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오류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영성체를 계속 모시게 되면 연옥에 간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혀로만 모시던 게 영성체를 혀로만 모시는 게 초대 교회 안에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다.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우리 대전주보 4면에 영성체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찾으셨어요? 맨 위에? 그 밑에 보면 따옴표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체를 영할 때에는 오른손을 내밀고 그 위에 왼손을 얹는다. 마치 황제를 맞이하듯이 성체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사제가 말하면 아멘 하고 대답한다. 그 다음 손 위에 성체께 절하고 눈으로 응시한다. 그러고 나서 성체를 입으로 가져다가 영한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이 표현이 이게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여러분들 4세기경 예루살렘의 주교님이셨던 성 치릴로께서 예비신자들 교리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교리서 내용입니다. 4세기면 서기 몇 년경이죠? 서기? 300년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부시대 때도 다 손으로 성체를 영하는 전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혀로 모시는 것만이 영성체를 올바르고 가장 거룩하게 한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교회는 손과 혀로 모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의 가르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명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지 않고 있고 혀로만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전적으로 맞서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성체 혀로만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혀로도 모실 수 있고 손으로도 모실 수 있어요. 나는 혀로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성차 영화로 나오실 때 입을 쫙 이러고 벌리세요. 혓바닥을 내밀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그거를 잘 안 하느냐. 해주고 싶죠. 혀로도.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가 99%는 제가 혀로 성체를 영해주면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받아 모실 때 내 손가락을 쪽쪽 빨아요. 아 죽는 나도 그래요. 그러면 이 여기에 침이 묻은 상태로 내가 어떻게 또 성체를 영해줄 수가 없잖아요. 위생상의 문제인 거예요. 위생상의 문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혀로 성체를 모시고 싶다 하면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입 쫙 벌리세요. 그러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손은 아니 저기 영성체는 손으로도 혀로도 두 가지 방법 동등하게 똑같이 거룩하게 똑같이 합당하게 예수님의 성체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이다. 요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사제가 성체 올려놓으면 여기서 7일로 주교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했죠. 아멘 사제가 들리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손 모양이 틀렸거나 아멘을 대답하지 않으면 신부님들은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돼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가? 물론 여러분들은 매일 보니까 얼굴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성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예. 네. 실제로 예전에 그렇게 성체 훔쳐가갖고 모독했던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부님이 들리게 아멘해 주시는 거예요. 신부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래야겠네요? 내가 이러고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성체 분배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1번, 좋다. 2번, 왜 신부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할까? 분심든다. 몇 번이에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분심들지 않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사제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들리게 아멘 하시면은 성체 안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아멘 크게 하면 올려줄 겁니다. 알았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본당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는 거. 잘못된 습관. 그거를 고치기 위한 작업이니까 신부님이 나 미워해서 나 영성체 때 망신 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성체는 손과 혀로 똑같이 동등하게 아주 거룩하게 모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